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심령이 터치받았고 또 우리 심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우리 마음가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은혜 받자 해도 에이 됐어 라고 거절했던 그 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없습니까? 아들아 딸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래도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고국에 두고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없으신지 이 시간 내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한 사람 생각나시는 분 없는지 우리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놓고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한테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 주님 그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 내일 그 사람 손붙잡고 올 수 있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아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고 7천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에 스스로 무너진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결과를 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눕게 하시며 쉬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인 일에 하나님 이제는 인색해지고 아버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 냉담해진 사람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아내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우입니까? 아버지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내일 밤에 우리가 한 사람씩 하나님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그 사람 하나님 손붙잡고 함께 오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